생선 가게를 지키지. 태어봐, 그럼 이거 먹어. No. 자자자자. No. 안 먹네. 야, 이것도 생선인데. 아세우. 오예. 애기는 잘 먹네.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먹는데요. 제가 주면 잘 먹어요. 해봐. 잘 먹어요. 잘 먹죠? 어느 순간부터 먹길래 먹지마 그랬더니 그대로 안 먹고 주는 것만 먹어요. 찍찍찍찍찍. 지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. 취업이 나타난 이후로 쥐가 없어졌어요. 저기 뽕기 잘려서 왔을 때 수술 시켜줬는데. 어, 그러니 그 집밖에 모르겠지. 자기를 낫게 해줬는데. 어머, 이거 어떻게. 아이, 피나네. 괜찮아, 울지 마, 울지 마. 괜찮아. 지금 어려서 괜찮지만 앞으로도 계속 좁은 의자에서만 생활하거나 그러면 아무리 고양이를 하더라도 관절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이제 관절에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든지 좀 행동방향을 좀 넓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어나세요. 웃어요. 차츰 나아질까요? 아우, 나아지겠죠.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많이 온 건데요. 근데 뭐 처음부터 뭐 어떻게 저희 생각대로 되겠어요. 차츰 해야죠. 지금처럼 가게 잘 지키면서 재밌게 주변 사람들하고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